네, 올해는 우리 한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3월 1일이 되면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이 됩니다. 오늘 LA 한인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행사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어제 LA 평통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더 의미 있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어떻게 할까 중요한 미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3.1운동 최초에 열린 곳은 일단 파고다 공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파고다 공원으로 불렸는데요. 1992년 탑골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탑골공원, 파고다공원 다 같은 곳인데요. 3.1운동 100주년을 얘기하기 전에 그곳이 발생한, 그곳이 처음으로 있었던 탑골공원, 당시에는 파고다공원으로 불렸던 그곳의 비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재식 기자가 제 옆에 있습니다만은 약 3분 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탑골공원의 비밀을 먼저 전합니다. 자, 그리고 청계천에서 조금만 더 걷다가 인사동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낙원상가 앞에 뭐가 있죠? 그렇죠, 바로 파고다 공원이 있습니다. 파고다 공원을 탑골 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원은 원래 절터였어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훗날 자신의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폭군, 철혈군주 세조였는데요. 영화 관상에서 이정재 씨가 이 역할을 맡았었죠. 이 사람은 자신의 조카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조카를 옹호했던 여러 세력을 모두 죽이는,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온 피를 다 뒤집었었던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이었는지 밤마다 꿈에 자기가 죽인 조카의 어머니, 즉 자신의 형수의 귀신이 나타나서 괴롭혔다고 그러죠.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그 문둥병에 걸려서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자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모두 그 원혼, 귀신에 밤마다 시달리다가 세상에 스무 살 넘자마자 단명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자,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몸이 아프고 나이를 먹게 되면 약해지기 마련이죠. 이 사람은 이승에서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저승에서만큼은 용서를 구하고자 절을 만들게 됩니다. 그 절이 바로 원각사라는 절이고 그 원각사에 10층 석탑을 쌓게 돼요. 그래서 그 탑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절은 없어. 절은 터만 있거든요. 그래서 원각사지. 그것이 바로 탑골공원에 지금도 놓여져 있고, 자, 여기 있는 탑이 포르투갈어로 파고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을 탑골공원, 파고다공원 이렇게 부르는 곳이고, 여기 있는 원각사지 터는 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조가 자신의 죄를 씻으려고 지었던 절, 그리고 그 이후에 연산군이 흥청이란 기생을 그 절로 불러들여서 술집으로 변모시키거든요. 흥청망청했던 장소. 그리고 우리나라 한말에 독립협회가 어찌 보면 최초의 촛불집회라고도 비유할 수 있는 만민공동회를 열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3.1운동 당시에 기미독립선언서가 최초로 읽혀졌던 역사적인 장소가 인사동 낙원상가 앞에 있는 바로 탑골 파고다 공원인 것입니다. 네, 탑골공원이라고 지금은 부르지만 과거에는 파고다공원이라고 불리웠던 그곳의 비밀 함께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3.1운동을 얘기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3.1절과 함께 올해는 100년을 맞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해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홍재식 기자, 저 오늘 늦게 소개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아주 중요한 좋은 정보 함께 봤죠? 네. 저도 역사 강의 가끔 듣긴 하는데 네. 들 때마다 좀 재밌네요, 진짜. 맞습니다. 예. 예. 파고다 공원, 지금은 탑골 공원. 네. 자, 3.1절 100주년,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지금 같은 해이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 1919년 기민년의 일로요. 3.1 만세 운동에서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주제를 택한 것은 앞서
앞서 우리 송봉호 앵커가 말한 대로 100주년 기념 행사들이 이제 LA를 비롯한 곳곳에서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위코리아 청취자분들께서는 역사적인 팩트들을 이미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자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네. 저도 사실 이런저런 자료들을 다시 좀 며칠 전에 봤거든요. 특히 100주년의 의미가 아 좀 이래서 좀 크게 오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자, 우리 LA 쪽에서도 뭐 한인회, 평통, 뭐 대한인 국민의 이런 행사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 뭐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도 평통에서 네. 3.1절 날 이 그날 행사를 그대로 3.1 운동을 재현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저 행사 준비가 되고 있는데 네. 뉴욕에서는 유관순의 날을 제정하는 그런 좋은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뭐 뉴스 시간을 통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게 사실 지금 100년이 지났지만 1919년에 일제강점기 그 서슬퍼런 시절에 조선의 독립을 외쳤다는 것만으로 좀 가슴이 좀 뜨거워지긴 합니다. 네. 근데 이 3.1운동의 독립선언, 이 독립운동은 2월 1일, 같은 해 2월 1일. 한 달 전. 예, 중국 길림에서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와 네. 일본 도쿄에서 선포된 28 독립선언서의 영향을 받았다는 받았다고 네.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 3월 1일 그때가 최초로 독립선언한 운동을 벌인 그날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달 전인 2월 1일 중국 길림에서도 네. 이런 소규모 행사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2월 8일 일본에 있는 그 도쿄에서 유학을 하던 우리 한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네, 이게 있었죠. 네. 조금만 좀 부연 설명해 주세요. 네, 길림에서의 독립선언문은 이제 만주와 연해주, 미국 등 당시 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39명의 명의로 선언됐습니다. 네. 이때가 이제 1902년 음력 설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했던 것 같고 이 선언문은 이제 조용은 선생이 주도한 건데 이 조용은 선생은 이 직후에 도쿄로 건너가서 네. 조선 유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8 독립선언서가 나오는데 역시 여기서 이 조용훈 선생한테 배운 춘원 이광수 선생 등 유학생들 수백 명이 모여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족의 궐기를 촉구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근데 일본 경찰들이 이제 해산을 시도했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이제 맞서다가 다수가 검거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광수 선생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이제 해외까지 한국과 해외까지 알려지면서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다고 합니다. 네. 중간중간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 친일파 아니었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네. 당시에 3.1운전 할 그 당시의 팩트만 우리가 네,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3.1 독립선언서 있잖아요. 선언서. 네. 그거를 작성한 분도 육당 최남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분이 이걸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추후에는 나중에 또 친일파로 전향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복잡하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예. 이제 팩트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 예, 주분들이 이제 다시 조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도 좀 조심하긴 하는데 네. 예, 일단 팩트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3.1운동 있었던 그 시점으로 네, 우리가 얘기합니다. 1919년의 얘기입니다. 네, 그때 네.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3.1 독립선언문 여기서만 파고다 공원에서만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전 한 달 전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것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독립선언문 사본이 LA에 있다면서요? 네, 이 사본은 대한인국민회 건물을 방문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진열이 돼 있는데요. 워낙 예전 표현들이라 지금 언어 정서로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예전 표현 예,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건데 저도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 처음에 그래도 몇 줄을 외웠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5등은 자의 아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뭐 네. 예. 무슨 시조 굉장히 이렇게 하시는데 어려웠어요. 이게 네. 사실은 이제 그 앞부분을 제일 유명하게 보는데 네. 전문을 이제 다 소개를 해드릴 수 없고 좀 간추려 보면은 일단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면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쉽게 풀면 그렇죠. 네. 네. 이 전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제 요즘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풀어놓은 부분도 많은데 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에 있을 뿐이고 그것은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게 남을 파괴하는 일본을 빗대어서 비난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정말 우리 선조들이 참 현명하다는 게 이러면서 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본을 죄주려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만 네. 일본대 일제시대의 그 악행은 낱낱하고 명백하게 적고 있습니다. 참 현명하게 문장이 너무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특히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일본 정치가의 상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라는 대목도 눈에 띕니다. 네. 1919년의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의 네, 얘기입니다. 네. 그게 아마 이번 3.1절 100주년 기념식장에 가시면 아마 대표들이 나와서 이 독립선언문을 전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때 우리 적어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이라도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잘 알아듣기 어려워도 5등은 자의 아 조선의 이런 걸로 한번 들어보기도 싶어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나가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네. 푸른 좀 쉬운 버전으로 이제 독립선언서를 한번 발표하는 날이 그런 그 기회가 이번 행사에 있을 것이고요. 네. 왜 몇 년 전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한 학생이 인터뷰에 나와서 이제 보통 이제 3.1절을 우리가 표시할 때 3하고 점을 하나 찍고 1 그다음에 절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3월 1일이니까. 네. 근데 그걸 우리는 다 3.1절이라고 읽는데 네. 몇 년 전에 한 한국의 학생이 3.1절이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저 한국 뉴스 보도였는데 이제 한 역사 교육이 문제다라는 주제의 뉴스 보도에서 어떤 학생이 이거 읽어 보세요 했더니 3.1절로 읽어 가지고 네.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 이게 100주년, 이게 3.1절 100주년이 갖는 의미가 또 여기에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그 이명박 정부 때 뉴라이트라고 해서 갑자기 건국절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교과서 만든다고 했다 국민들의 분노를 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로 넘어와서 대한민국의 전신, 그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일을 확정하고 건국절 논란까지 끝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일단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이어서 네. 그렇게 했다가 작년엔가 또 이게 바뀌었죠. 4월 11일로.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은 1919년 4월 11일입니다. 네. 근데 당초 이제 13일로 알려져 있었던 게 되게 이것도 재밌는 게 일제시대 일본에 의해서 기록된 그 자료들을 차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야 잡은 거죠. 이제 추후에 다른 자료들을 한국 측에서 이제 발굴을 해내면서 네, 계속 4월 11일 날 했다는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예 네. 그냥 못을 박아버린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사실 3월 1일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살펴봐야 할 것이 물론 지금 4월 1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3월 1일로 왜 그렇게 했냐를 보면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1948년 7월 12일 최초로 이제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9번 개정을 거친 헌법인데요. 이 전문은 3.1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바뀌었다가 네. 87년 9차 개정에서는 다시 최초의 헌법 전문과 같은 맥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기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의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그대로 이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3.1절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3.1 운동으로 이제 건립이 됐다는 뜻이 바로 그날 건립됐다는 건 아니니까. 네, 그날 건립됐다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제 그날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지금 3.1 운동 3월 1일 그리고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과거에는 4월 13일로 했다가 이제는 4월 11일로 제대로 고쳐져 있고요. 네. 자, 정말 이제 후대에 와서 역사적인 어떤 조각 파편들을 맞춰 보니 네. 새삼 그 한 조각 한 조각 그 역사의 큰 힘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저도 기억이 새록새록 났던 부분인데요. 김인현 독립선언 그 1919년 독립선언 당시에 고종 황제의 미심쩍은 급사가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돌아가셨죠. 예,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요 인물들이 이미 모여 있었던 상태였고요. 네. 이 자료에 의하면 이 독립 선언서는 이미 그 탑골공원 지금 파고다공원 그 앞에 있는 요리집에서 이미 그 33인이 모여서 낭독을 먼저 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 뿌려서 이 사람들이 그 탑골공원에 와서 파고다공원에 와서 다시 한번 하기로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공원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요 사람들이 네. 근데 이 사람들이 33인이 오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에서 이제 학생 하나가 올라가서 이 김인현 독립선언문을 읽었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지금 증빙 서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 그거 아세요? 이 3.1 운동 독립선언서 네. 그 파고다공원에서만 확 뿌려진 게 아니라 전국으로 퍼졌죠. 정말 이 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게 그게 그 당시에 우리가 또 인쇄술 하면 또 전 세계에서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네, 인쇄술.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거를 등사라고 알죠. 등사. 이렇게 검은 등사 먹물로 있죠. 이렇게 하는 네. 등사가 아니라 아예 인쇄로 그 활자 하나하나하나를 이렇게 꽤 맞춰서 인쇄를 해서 이 수만 부를 만들어서 2만 5천 부가 만들어서 그 밤 사이에 그거를 평양으로는 누가 가고 함경도로는 누가 가고 네. 경상도로는 누가 가고 또 저 호남 지역은 누가 가고 이거를 다 해서 순식간에 다 그날 3.1절 아침에 다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네. 그게 안 들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많은 위험을 감수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가 일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모여 이 상황적인 네. 요건들이 됐다라는 게 지금 이제 조금 느껴지는 지금 생각하면 이제 SNS로 그냥 순식간에 퍼진다는 걸 갖죠. 그걸 그 당시로서는 네.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상해 임시정부 설립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 임시 설립이 됐을 때 이미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상해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1운동이 도화선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히 움직여서 포밍을 할 수 있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임시정부 초기에는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의 주도하에서 산하기관들이 조직되고 독립신문이 발행되고 또 필요한 자금 등이 모아졌다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여기 네. LA 캘리포니아에 사는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들을 때마다 뭉클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 도산 안창호 선생 저 110번 프리웨이하고 10번하고 만나는 네. 곳에 도산 안창호 그 메모리얼 인터체인지.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 써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유가에는 이제 우체국이 우체국도 예, 있고요. 우체국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물론 이제 겉으로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과 굉장히 다른 길을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이 반민족 행위 청산에는 고의적으로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논란, 아직도 있습니다. 논란. 예. 네. 그래서 이 100주년을 맞은 올해 굉장히 뜻깊은 행게 우리 미주 한인 독립운동사도 좀 다시 조명돼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네. 뭐 초대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공과 적을 분명히 좀 가려야 되는 그런 그거는 뭐 꼭 이승만 전 대통령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이때 네. 첫 단추가 여기까지. 잘못 풀렸다는 거죠. 지금 3.1운동 100주년을 네, 우리가 잘하자는 거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논란 얘기는 나중에. 네, 그렇습니다. 예. 3.1절 100주년은 1월에 지금 다루려니까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네, 이게 사실 한인 단체들도 좀 다양하고 의미 있게 3.1절 100주년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에서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아, 이번 주는 또 미주 한인이면 116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13일이죠. 네. 네, 당연히 이제 13일이 일요일이라 그 다음 주로 좀 미뤄졌는데요. 아, 지금 한인 사회가 가진 여러 이슈들과 문제점들을 다시 좀 돌아보고 고칠 수 있는 계기가 요 미주 한인의 날과 그리고 3.1절 100주년을 맞은 올해에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물론 네. 뭐 잘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아니 왜 자꾸 그러세요? 이렇게 좋은 날. 네, 잘 좀 됐으면 하는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절반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예. 부정적인 잘 됐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네.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건 제가 알겠고요. 네. 그 이럴 때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웃프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네, 웃프죠. 예. 웃음이 나오면서도 약간 좀 슬픈 뭐 네. 그런 얘긴데 해봐야 하죠. 그래도 해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해봐야 하고 잘 될 거라고 저도 생각 드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네. 내일 K-Town 핫 이슈의 주제를 미리 말씀하시겠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 뭐하길래? 아, 이게 원래 내일 뭐 하겠다 이렇게 예고 제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3.1절 얘기했는데 내일은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네. 그 내일은 제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게 2018년도 CES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개막이거든요. 8일부터. 근데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삼성, LG,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다른 기업, 다른 기술력들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는 앞으로 CES, 2018년도 CES를 통해서 보여주는 기술력들이 앞으로 우리 삶을 좀 어떻게 바꿔갈지를 좀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올해. 예. 자, 오늘은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일제 점령이라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얼마나 대범하고 현명하게 이런 3.1운동 정신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네. 얘기를 했는데 내일은 100년 후인 오늘날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오늘날 이 순간 CES에서 네. 대한민국 기업들이 얼마나 또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 홍보 행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100년 전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과 내일 K-Town 핫 이슈는 계속됩니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